한자 어렵죠. 네. N3 오시는 학생분도 한자 더 어려워하세요. 근데 한자 공부하실 때 한자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비슷한 한자끼리 모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한자가 더 쉽고 재밌어지거든요. 예를 들면요. 얘가 만약에 밈이 듣자잖아요. 듣다를 들어서 취하다. 그래서 얘는 취할 취자예요. 음독으로 읽으면 슈라고 읽어주고 훈독으로 읽어주면 토로라고 해주거든요. 그럼 이 취할 취자를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? 예를 들면요.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말들만 취해서 하는 게 가장 취자가 된대요. 그래서 음독으로 읽으면 샤이, 그다음에 훈독으로 읽어주면 모또모가 돼요. 신기하죠? 하나 더 해볼까요? 여기 흙을 위를 달려가요. 하시로 해요. 달려가서 잡을 정도로 취할 정도로 재밌는 취자래요. 여러분 취미라는 단어 한국어 아시죠? 그때 이 한자를 쓰거든요. 그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? 음독을 읽어서 슈라고 해줘요. 신기하지 않나요? 한자가요. 점점 재밌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? 아니요? 아니요? 그래서 앞으로 한자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끼리 모아서 공부하시면요. 한자가 재밌고 실력도 더 쑥쑥 올라가거든요. 근데 한자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독해, 문법, 청해 실력도 좋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한자 공부하실 때 즐겁게 공부하시면요. 더 한자가 실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좀 더 많은 한자를 즐겁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신촌 캠퍼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.